오늘 이제 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오늘 김광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전체 행사에 또 사회를 함께하게 된 저는 아나운서 이대겸이라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먼저 대회기 및 각 학교별 동문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본부석 좌측을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1933년 4월 20일 총 20학급 38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국립고등여학교로 개교를 해 1951년 안동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교장은 김형국 선생님이시며 제58회 졸업생을 포함 교훈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 세상을 바꾸는 우리입니다. 안동고등학교 입장! 자, 여러분, 안동고등학교는 1951년 10월 1일에 개교를 했으며 2024년 현재 교장은 김태동 선생님이시며 2024년 현재 교장은 김정석 선생님이시며 56회 졸업생을 포함 총 17,954명의 동문을 배출했고 교훈은 박애, 정직, 근면입니다. 총동문회 회장은 이미경님이시며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여러분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안여자고등학교. 자, 다음 계속해서 경일고등학교 순서입니다. 경일고등학교 동문들이 입장하겠습니다. 47회 졸업생을 포함 총 7,457명의 동문을 배출했고 현재 총 12학교 재학생 225명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총동문회 회장은 정헌영님이시며 그렇게 고향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48회 재경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하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경 안동동문회 체육대회를 주관하신 김창구 회장님 그리고 신정걸 동문님과 임원진들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안동 고향 사람들끼리 멋지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가에 많은 발전을 시켜왔고 우리 형제들이 송년회 밤 행사가 할인각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고향 안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오늘 재경 안동 국외 고등학교 동문 진선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감사장 성명 정덕교 교회께서는 경일고등학교 재경 동문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제47회 2024년 10월 12일 제48회 재경안동 자 그러면 세 분 우리 대장님과 함께 네. 사진 촬영 네. 자 다음은 선수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체조를 좀 해볼까 한데 이제 각 학교별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시고요. 즐거운 체육대회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제48회 제가 안동 국외고등학교 동문회 친선체육대회로 해서 찬조를 해주신 기관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생구 장영환 재경회장님께서 100만원 계속해서 안동여고 배영숙 재경회장님께서 50만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 화학 자, 계속해서 화한
환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